가게다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중수작이라는 게 관시유 유진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박상진입니다. 네. 사실 중국의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라는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뭐를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종목 얘기나 하자. 저 오늘 새벽에 보니까는 홍콩 황센 테크 관련된 빅테크들 주가가 올랐죠. 걔들은 이제 비싸진 않아졌잖아요. 이제는 상당히 이제 저렴해졌잖아. 걔들 사실 근데 네. 저기 홍콩 같은 경우는 물론 각도기님께서는 밸류로 접근을 하시지만 물론 밸류도 중요하죠. 근데 네. 저는 제가 지금 홍콩 그리고 이제 일부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는 중국의 경기와 그리고 미국의 금리가 이제 연동되는 게 홍콩이고 당장 중국의 경기가 올라가자도 미국의 금리는 이제 인하되는 게 확정적이니까 네. 적어도 중국 본토보다는 홍콩이 먼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관점 폐그제니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홍콩 그리고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는 ADR 기업들 결국은 다 비슷한 기업들인데 고류의 기업들이 최근 분명히 본토에 비해서는 상당히 아웃퍼포먼스하고 있는 모습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도기님께서 이제 밸류 중국 기업들에 대한 밸류도 언급을 하셨고 해가지고 이제 저도 일부 자료를 좀 가져와가지고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좀 본토 기업들 위주로 가져왔습니다. 네. 예, 중국의 대표 기업들 현황을 체크했는데 일단은 한번 자료를 돌려주시면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200에 비견되는 CSI 300 지수입니다. 가운데 있는 게 2020, 그 맨 아래가 이제 2024년 올해 2월달 초고요. 그때 바닥을 찍고 5월까지는 이제 좀 반등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꺾여가지고 줄줄 흘러내리고 있다. 네, 예, 보시면은 굉장히 답이 없는 시장이다라는 생각. 뭐 미국의 아니면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중국 본토 주시장이 부진한 이유를 나타내는 차트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또 이 와중에도 주가가 독여청청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는 기업들도 있고 신고가 돌파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또 적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기업들 위주로 가져왔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바로 중국의 은행 섹터 특히 이제 국유상업은행 5세 네. 5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얘네가 안 비쌌었죠. 안 비쌌어 내 기억으로는 항상 싸죠. 예, 예, 예. 은행주들 항상 쌌어요. 네. 예, 중국의 공상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 우정저축은행, 중국은행 그 중에서도 제가 가져온 거는 중국의 그 1위이기도 하고 세계 1위 은행인 것 같아요. 예, 세계 1위인 공상은행입니다. 시가총액 1위가 공상은행 바뀐 거죠? 지금? 지금 시가총액 1위는 공상은행이 맞습니다. 네네네. 예, 원래 2위가 차이나텔레콤, 3위가 이제 귀주모태주로 많이 예전에 네. 비해서는 소비주가 약세죠. 옛날에는 귀주모태주가 1등, 최근에는 차이나텔레콤이 1등, 이제는 모바일. 이제 공상은행이 1등. 차이나 이렇게. 모바일 그리고 네, 이제 네. 공상은행 왔다 갔다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세계 1위 공상은행 차트 아까 이제 각도기님이 보여주셨었는데 이게 이제 올해 들어서만 30%가 넘게 올랐습니다. 네. 오늘도 급등했는데 사상 최고가고요. 시가총액이 홍콩에 상장돼 있는 공상은행 그리고 본토에 상장돼 있는 공상은행 합해가지고 400조 원이 넘습니다. 최근에 중국 증시에서 단연 돋보이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은행은 여기저기서 최근에 언급하는 횟수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 상승 각도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일봉인데 갑자기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네. 이들 섹터가 그 이들 기업들이 주가가 고공행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경기 방어주 그리고 고배당주기 때문에라는 평가들이 많고요. 네. 예, 중국의 경기 회복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고 예, 그 가운데 이제 중국 정부는 부양은 해야 되니까 특히 인민은행이 최근에 단기 금리를 인하를 했어요. LPR 금리 1년물, 5년물 이렇게 인하를 했는데 반면에 장기 금리는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장기 채권에 대한 매수세가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장기 채권 개인 투자자들, 은행들 묶여 있는데 갑자기 물가가 오르거나 해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다 평가손 아니면은 뱅크런까지 날 수 있는 소위 미국발, 중국발 SVB 사태를 우려해가지고 장기 금리는 계속적으로 떨어뜨리지 않고 올리려고 하는 부분들. 근데 이게 은행주들한테는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은행이라는 산업은 단기로 빌려서 사실 예금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기로 빌려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국 정부에서는 단기 금리는 내리고 네. 장기 금리는 올리고 있다. 그 예대 마진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 은행 입장에서는 땅 짓고 헤엄치기다라는 논리로 이제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상은행 현재 뭐 비싼지 싼지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냥 최근 배당주니까 배당이 주당 0.3위안입니다. 역대 최대 실적, 작년이 역대 최대 실적이었는데요. 네, 그리고 배당도 최대 배당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배당 성향은 한 30% 정도, 이익 난 거에 30%는 배당을 주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주가가 사상 최대, 달러, 6.4위안 정도, 본토 기준으로 6.4위안인데,
근데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연초만 해도 배당 수익률이 7에서 8% 정도 나왔었는데 네. 예, 오늘 기준으로 해서는 아마 배당 수익률이 5%가 깨졌을 겁니다. 그리고 상반기 실적 발표가 이번 이달 말에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네. 일단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계속 이익이 성장을 했었는데 네. 올해 1분기 순이익이 10.8억 위안 정도여가지고 작년 1분기 대비해서는 26% 정도가 꺾였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이제 2분기 실적이랑 합쳐져가지고 상반기 실적이 나올 텐데 상반기 실적 이번 달 말에 나오니까 그것도 한번 같이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실적이 안 떨어지는데 주가 고공행진하는. 아니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그랬다는 거고요. 뭐 사실 자세히 안 봐가지고 일회성 요인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제 아무래도 약간 은행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은행들 팔비 특일기를 해가지고 뭐 채권도 빌려주게 하고 막 이런 돈을 이제 대출 지방 정부에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라서 은행들 마진이 좀 빠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작년도에 골드만삭스가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그 예상대로 안 좋아졌는데 신기하네. 네. 뭐 2분기 실적까지 놓고 나중에 나오게 되면 그것도 한번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다음은 잠시만요. 차트 한번 더 돌려주시면은 다른 섹터 은행주에 비해서는 상승 탄력은 최근에 좀 떨어지긴 했는데 장강전력입니다. 위에 있는 주식이고요. 아시다시피 중국의 최대 수력발전소 장강 양자강의 발전소 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배당주는 아니고요. 배당 수익률이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경기 방어주 성격이 좀 있고 전력 인프라 투자 최근에 중국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무더위와 폭우에 따른 발전량 뭐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뭐 실적이 좋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분석들이 있기는 한데 주가는 어쨌든 최근에 살짝 밀렸지만 뭐 계속 올라가고 있다 정도. 그리고 그 다음 차트가 중국 최대 통신회사인 차이나 모바일입니다. 시가총액 1위가 됐다 왔다 하죠. 장강전력이랑 비슷한 상황이긴 하고요. 현재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배당 수익률이 한 3% 정도 네. 주가 좀 올라서 배당 수익률은 살짝 밀려 있긴 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예. 이게 이제 얘들은 사상 최고가는 아니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한 1년 내에 신고가 정도 흐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견조한 흐름들. 기술 성장주들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의 기업들이 다 나락으로 빠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버티는 기업들을 가져왔는데 중국 최대 전기차 기업인 BYD. 예, 차트 저렇게 생겼어요. 이제 배터리도 만들죠. 그리고 이제 워낙 이제 좀 저렴하게 많이 만들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해가지고 최근 실적도 나쁘지 않고 해가지고 주가는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봐주시면 되고요. 그 아래가 중국 반도체 굴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베이팡 화창 시각 장비부터 해서 전공정은 대부분 다 만들고 있는 장비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최대 100세 가전 기업 에어컨이나 냉장고 주로 많이 판매하는데 메일입니다. 메이디그룹. 그리고 이제 매년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익 성장이 계속 좀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배당 같은 경우는 재작년 실적 기준으로 해서 작년부터 배당 성향이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익의 60%를 배당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가 기준으로 해서는 배당 수익률이 한 5% 정도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기업들을 소개해드린 거는 사실 뭐 매수 매도 추천이 전혀 아니고요. 이런 기업들이 저렴한지 아닌지는 사실 또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문제다. 다만 이제 저는 최근에 중국의 경기 회복이 워낙 느리고 그러면서 주식시장 내에서도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좀 세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방어주와 배당주가 각광을 받아왔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런 기업들을 사기 위해 가지고 다른 기업들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기업들을 매도하는 일종의 불쏘시개로 쓰면서 시장 자체가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중국 주식시장이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더 바닥을 치고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기업들의 주가 동향을 좀 하나의 지표로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중국 주식시장 또 하락을 했는데. 반면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기업들 아니면은 섹터 같은 경우는 모두 다 급등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오늘 상승한 종목수가 하락한 종목수의 10분의 1입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좀 지수는 그렇게까지 많이 안 빠졌는데. 왜냐하면 맞죠? 앞서 말씀드린 기업들이 소위 차이나 A50에 해당되는 대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이 기업들이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가운데 나머지 90% 기업이 하락을 해도 지수는 크게 안 밀리는. 지수 상위 종목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땡기니까 그렇죠. 나머지 좀 잘 자란 종목들은 다 빠졌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 흐름도 그렇고 최근에 이런 방어주에 대한 좀 일종의 저는 극단적이라 생각되는데 이제 극단적인 그런 과열이 좀 많이 목격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봤을 때도 가장 좀 심했다라는 생각 네. 들어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개인적인 소회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의 경기가 결국 회복이 돼야 그거에 편승해가지고 주식시장도 좋아질 텐데 언제쯤 회복될 것인가
동의님들 말씀하시는 부동산 시장 빨리 안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회복세가 굉장히 미약하다라는 거 지난달 뭐 가격이나 거래량 봐도 계속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는 민영 부동산을 이런 디벨로퍼 기업들이 팔지 못한 주택을 대신 사가지고 이걸 임대주택으로 개조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기업들의 도산도 돈을 좀 넣어주니까 도산도 막을 수 있고 예, 주택에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니까 공급 물량도 줄어가지고 부동산 경기가 좀 방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중국 스타일 또 굉장히 만만됩니다. 정책의 네. 실행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는 비판들이 많이 있는데요. 현재 중국 정부가 빈집을 사기 위해 가지고 마련한 재원이 한 3천억 위안 정도에 불과합니다. 3천억 위안이면은 대략 원화 기준으로 한 60조 원? 좀 안 되죠. 네. 그리고 이제 현재 판매되지 못한 재고의 20% 수준. 그러니까 이 3천억 위안 정도로는 현재 민영 디벨로퍼가 갖고 있는 그 빈집의 20%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정도의 재원이다. 돈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들이 좀 있고요. 안 팔린 거 말하는 거죠? 안 팔린 거 기준입니다. 팔린 빈집 말고 안 팔린 지금 빈집? 중국 정부가 얘기하는 거는 디벨로퍼가 갖고 직접. 있는 재고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리고 이제 현재 중국 수많은 도시 중에서 딱 다섯 곳, 선전이 포함되어 있긴 한데, 다섯 곳만 이 집을, 지방정부에서 집을 사기 시작했다라는 정황들이 있습니다. 돈 있는 정부만 사는구만. 뭐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네. 아무래도 뭐 1선 선전, 그리고 2선 도시, 일부 도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런 빈집 수매 정책을 밀어붙일 만한 유인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작년에 중국의 1선 도시의 그 주택 임대 수익률이 1.4% 정도에 불과하답니다. 근데 이제 재대출금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시중은행이 PBOC 인민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이 1.75%니까 사실 은행들 입장에서는 굳이 이제 이렇게 빈집 하는 데다가 돈을 투입해줄 유인이 없다. 예. 정부가 보증하지 않는 한. 네네. 정부가 보증을 해도 크게 돈이 되지 않는 사업이니까 꺼리고 있다라는 게 이제 블룸버그의 분석이고요. 결국은 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게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이제 재원으로 쓰고 있는 일종의 이제 특수목적채권, 정부가 할당해가지고 지금 이제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쓰고 있는데, 요거를 좀 더 출연해가지고 지방정부의 그 집사하는데 쓰이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계속적으로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이거 들었다 보니까 한국 부동산은 1.5%밖에 안 돼. 야, 한국 부동산도 큰일 났네. 수익률로 환원해 보니까 저는 지금은 한국을 볼 겨를이 없어요. 네. 아, 집도 듣다 보니까 없는데. 갑자기 저거 한국 수익률하고 똑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어느새 8월도 막바지네요. 오늘 밤에 잭슨홀 연설이 시작이 됩니다. 미팅이 시작이 되는데 파월 의장이 네. 여기서 뭐 금리 인하를 어느 거 팔지 않을지는 역대 잭슨홀 연설에서 뭐 직접적으로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았었다라는 그렇죠. 얘기도 있고 해서 직접 얘기는 안 하지 절대.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다음 달에 있는 FOMC에서는 금리 인하할 거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가치도 다시 연초 수준, 달러 인덱스가 101. 몇 이렇게까지 전저점 부분까지도 내려온 상황인데. 네, 맞습니다. 이와 함께 눌려있던 일부 자산들도 최근에 빠르게 반등하고 있죠. 통화 중에서는 엔화, 그리고 원자재 중에서는 금이 이제 급등을 했는데, 중국 위안화도 지금 현재 달러 대비 7.12 위안입니다. 네. 이건 최근 1년 내에 가장 강한 흐름들인데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금리차도 어느새 2% 넘어서 제가 울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1.6%대까지 많이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이 더 금리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까지 제가 드렸던 말씀이 미국이 금리 인하에 나서면 달러 강세가 완화되고 네. 미국과 중국의 금리차가 줄어들어서 위안화 가치가 회복할 것이다. 네. 그러면은 이제 중국 정부도 용기를 내서 금리를 내리고 돈을 찍어가지고 적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지 않을까. 그러면은 중국을 떠나갔던 외국인들도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 중국 주식시장도 자연스레 안정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장밋빛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은 일단은 미국의 금리나 확정적이죠. 위안화 환율도 상당 부분 회복하면서 여건이 분명히 이제 중국 정부가 이렇게 부양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좋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제는 주식시장이 전혀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사실 다른 거 다 안 맞아도 주식시장만 오르면 되는데 반대 상황. 아니 근데 뭐 이제 기다려 봐야죠. 기다려 보고 아직 이제 뭐 정책 시행하는 것도 좀 지켜봐야 되고. 네. 예, 그리고 실제로 금리 딱 내리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할 수도 있지. 확정돼. 왜냐면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확정된 거 보고 금리 내리는 거 보고 나서 이제 움직이겠다. 아니, 전국 정부도 그럴 수 있잖아요. 확실히 내리는 거 보고 분위기 파악한 다음에 그때부터 조심조심 하겠다. 근데 워낙 조심조심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자신감을 좀 갖고 좀 밀어붙여도 될 것 같은데?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워낙 조심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각동이님 같은 생각을 안 한 건 아니고요. 근데 그런 생각이 하고 있지만 더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 이게 중국이라서 안 되는구나. 왜냐면 미국을 위시한 지금 메이저 서양 같은 경우는 이제는 중국을 완전히 찍었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네.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뭐를 해도 먹히지 않을 거다라는 일종의 이제 불신이 자리 잡은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중국 측에서의 방향성도 하나 있고요. 지금 얘기한 그다음 저도 하나 보고 있는 게 이제 달러 약세를 과연 국제적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중국을 지금 제어하고 있는 거는 분명히 맞으니까 투자자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되게 궁금한데 달러 약세가 왔을 때 다른 거 투자해야 되는데 뭐 위안화 자산은 이미 올랐으니까 투자 대상으로 탐탁치 않고 그러면은 안 오른 자산 중에 달러 약세를 피할 수 있는 자산을 찾을 거면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홍콩 주식이 눈에 띈다. 한번 좀 관찰을 해보자라는 거고 그다음에 한국 주식도 그래서 좀 눈에 띈다. 한번 보자. 이런 입장. 사실 이제 홍콩 대부분 많은 분들께서 이제 본토보다는 홍콩에 투자하고 계시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네. 투자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조심스럽지만 예, 제가 2021년부터 지금까지 방송을 하면서 느꼈던 바로는 홍콩 같은 경우는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그 미국의 금리와 중국의 경기이기도 하고 약간의 결국은 홍콩이 움직여야 본토가 움직인다에 일종의 거쳐가는 개념에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홍콩은 워낙 변동성이 큰 증시이기도 하고 그리고 중국이 지금은 가능성 낮죠. 지금은 이제 경기 살리는 게 우선이니까 지난번에 보여줬던 그런 일종의 반독점 저는 이제 결국은 이 공동부유라는 거는 이 기업들한테는 반독점으로 생각이 됐는데 그렇죠. 예, 그 반독점을 다시 또 들고 나올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희박하긴 하지만 예, 주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는 예, 저는 그래서 이게 단기적인 투자는 유효하지만 네. 중장기적인 투자가 제가 여태까지 봤던 바에는 그렇게 먹히지 않았던 시장이라서 여전히 조금 더 보수적인 최근 단기적으로는 예, 홍콩이 더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예뭐 그런 생각 좀 듭니다. 공동부유가 살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뭐 공동부유는 이제는 중국보다는 오히려 대척점에 있는 나라들에서 더 시작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뭐 그거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중국이라서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예, 좀 최근 시장 흐름들이 좋지 않은데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인들과 외국인들이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중국 정부에 대한 불신에서 가장 큰 문제 각동희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 예,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권은 다 갖춰졌는데 네. 예, 중국 정부가 이제는 진짜 부양에 나설 것인가에 대해서 여전히 좀 확신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중국 정부가 돈을 풀어서 성장을 만들겠다라는 의지와 실행력을 이제는 진짜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네. 네. 마침 이제 중국의 최고의 싱크탱크가 사회과학원인데요. 네. 네. 여기에 리다쿠이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 가끔 이제 기고하시는데 코로나 시절부터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소비 부양에 나서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쳤던 분입니다. 네. 그래서 소비 쿠폰을 뿌려야 된다. 아니면 이거에 나아가서 다른 나라처럼 코로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예 현금을 꽂아줘야 된다라는 얘기까지도 예, 그렇게 해서 소비가 돌아야지 된다라는 얘기들을 했었는데 틀린 말 아니죠. 네, 먹히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또 기고를 했는데 중추절과 국경절 소비 이제 9월 중순에 있고 10월 초에 있는데 가장 큰 소비 시즌입니다. 네. 이걸 앞두고서 중국 정부가 1조 위안 상당의 소비 쿠폰을 발행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통크다. 통크다. 400조. 아, 200조. 예. 근데 이것도 또 소비 쿠폰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무언가를 살 때 이제 보조를 해주는 거고 여전히 이제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했던 현금 꽂아주는 것과는 거리가 먼 정책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거라도 해줘야 된다라는 그 주장을 펼친 건데 요거를 게재한 게 중국 관영 언론인 차이나 데일리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관영 언론에서 이런 얘기들을 실었다는 점에서는 조금은 지난 이제 3종 전에나 아니면 정치국회의 아니면 뭐 저기 베이다이어 회의 뭐 이런 걸 지나서 중국 정부의 스탠스가 조금은 달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다. 네. 제가 보기에도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급과잉이고 생산자 물가지수 보면 물건이 많이 남아돈다는 얘기고 밀어내기 수출하면서 싸게 수출하는 거 보면 돈 많아요. 아니 물건 많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꼽아주는 거면 돈으로 꼽아주면 다 예금할 거고 중국 사람들. 좀 쿠폰으로 꼬아줘야 그걸 갖고 물건 사고 대신에 또 그 받은 돈으로도 또 뭔가를 사야 된다. 뭐 이렇게 통화순수가 만들어지는 구조를 조금만 짤 수 있다면 예, 쿠폰은 쿠폰으로만 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이게 돌면서
소비가 좀 늘어나고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승수라는 게 뭐 거의 마이너스에 가까우니까 네. 어려운 상황인데 좀 뭔가 우리 미동이 있을 만한 정책을 빨리 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 뭐 내일이라고 딱히 뭐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네. 다음 주 중에 다시 또 잘 내용 정리해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짜잔.